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건축물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일 그린 리모델링 성과 공유회를 열어 리모델링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전달하고 올해 사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시설에만 한정됐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경로당과 도서관까지 확대해 추진한 결과도 공유됐습니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는 총 617개소가 선정됐고 사업비로 1,710억 원의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오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에 대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